예, 안녕하세요. 디씨입니다. 자, 요 카페 와이파인가요? 이게 와이파아웃으로 사용한 부분인데 딤을 넣었는데 저기 가려서 안 보인다고. 전 당연히 안 보여요. 왜냐면 저 이제 와이파 저가 저기 기능이 원래 물체를 이제 가리기 가리기 이제 하는 용도이기 때문에 당연히 안 보이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안 보이는 게 당연한 건데 와이파 썼으니까. 근데 여기다 왜 썼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저왜 썼을까요? 저기다 우선 저기다 굳이 쓸 이유가 없어요. 이게 뭐쓸 이유가 있나요? 우선 썼는데 뭐 천도 다 보이구만. 제가 우선은 저분 도면을 열어볼게요. 그리고 이거는 배치창이고 이거는 모형창이죠. 이것도 여기서 작업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뭐 얘를 외부 참조로 안 들고 왔으면 뭐 배치창에서 뭐요 부분만 보이게 하려고 작업을 한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뭐 외부 참조로 굳이 여기서 불러놓고 여기서 작업을 할 이유가 없죠. 왜 여기서 작업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우선 가리죠. 이걸 또이 안에 썼나 봐요. 얘네들을 또 가려서 안 보이죠 지금. 이 물체에 가려가지고. 근데 블럭에다 와이파이어스를 왜 썼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저는. 우선은 외부 참조된 도면을 한번 열어볼게요. 이거죠. 뭐 이거야. 요 레이아 숨기는 건 어차피 요 뷰창에서 뷰이 이, 여기, 이게 엠뷰죠? 엠뷰에서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여기서 뭐, 숨기면 되거든요. 레이어를. 뭐, 세 번째 걸로 숨기던 거 숨기셨네요. 그래서 이제, 뭐, 해치 같은 건안 보이는 건데. 우선 축적을 제가 똑같이 해볼게요. 이거는 뭐, 늘리면 되니까. 가리죠. 가리네요. 왜냐면 여기에서 이미 썼기 때문이에요. 와이파웃을. 이것을 제가 끌게요. 이거는 이건 또 레이어가 왜안 숨겨지죠? 도면이 아 이게 블럭으로 묶여 있군요. 또 블럭으로 또 묶여 있네요 얘네들이. 또 레이어를 뭔지 제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잠시만. 이렇게 해서 숨겨야겠네. 이 보면 자, 얘죠, 얘. 이걸 썼죠. 왜 썼을까요, 이거를? 와, 왜 썼을까? 여기다 쓴것 같은데. 이게 해치를 자른다고 썼던 것 같은데. 해치를 뭐 제대로 먹히게 하려면 폴리선으로 위에다가 뽑아내기만 하면 돼. 와이파이아웃을 굳이 쓸 필요가 없어요. 이걸 해치를 자르려고 잘못 쓴 건가? 아, 이건 아니죠. 이 보니까 해치가 쉽게 말해서 이걸 안 하면 얘네들이 이렇게 뭐 해치들이 보여서 저 기능을 쓴것 같은데 저래 되면 이제 딤이 가려요. 얘를 썼기 때문에. 만약에 이거를 제가 요거를 지워 볼게요. 요거를 여기 쓴 거를. 우선은 지우고 제가 저장을 해볼게요. 저장한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거를 다시 로드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쪽은 보이시죠? 이제 여기는 보이죠 다시? 왜냐면 썼던 거를 와이파웃을 지웠기 때문에 보이는 거예요. 여기도 지우면 보이겠죠? 이쪽도 지워볼까요? 이쪽도 이거는 뭐 상관없는 거니까. 이것도 이거 썼네요. 왜 썼지 이거를? 해치 때문에 쓴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해치 여기가 지운 다음에 뭐 저장을 해볼게요. 저걸 일일이 다딴 것도 신기한데. 다시 로드. 이제 보이시죠? 어쩔 수가 없어요. 찾아서 이제 참조 외부 참조된 도면을 다 지우셔야 돼요. 이미 썼기 때문에 올 수가 없죠. 해치를 뭐 여기에만 놓고 싶어가지고 한것 같은데 이 해치가 안 들어가나요?
좀 선들이 복잡하면 해치 넣는데 좀 시간이 걸리긴 하죠. 차라리 그럼 저거를 와이파이 말고 그냥 폴리선으로만 해놔도 해치는 저기에 빼고 들어가시거든요. 우선 도면이 너무 할때 소스 같은 거를 너무 선들을 많은 것을 썼어요. 이건 제가 보기엔 얘네들이 선이 보시면 뭐 예쁘게 보였겠지만 어차피 출력하면 이게 뭐다 똑같아요. 어차피 얘네들은 데코레이션이기 때문에 이렇게 굳이 복잡한 소스들을 안 쓰셔도 상관없어요. 그게 소스는 좀 간단한 뭐 블락과 소스를 쓰는 게 좋은데 이거 막 이렇게 자잘하게 돼 있는 것처럼 보이죠? 이건 나중에 선 출력하면 이거 두께 다 들어가서 그냥 선한 개로 보여요. 제가 건축 도면을 한두 번 만들어보거나 출력해본 게 아니기 때문에 캐드에서 볼 때는 아 예쁘네 이렇게 했지만 이게 나중에 A3에 보통 A3에 출력하잖아요. A3 출력하면 이게 선들이 다 겹쳐가지고 그냥 굵기가 선한 개로 쭉 표시가 돼버려요. 이런 것들 이런 블럭들은 웬만하면 안 쓰는 게 좋은데 무슨 써셨으니까 너무 선들이 많아서 잘안 먹네요 이게. 이렇게 오래 걸려서 아마 얘네들을 지워버리고 얘네들을 지워버리고 간단하게 해치를 넣은 다음에 저 블럭을 와이파이 아웃 써가지고 한것 같은데 이런 건 차라리 소스를 가벼운 거 쓰세요. 가벼운 거. 아마 얘네들을 지우고 그냥 이렇게 되면 간단하게 해치가 한 번에 딱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저기다 와이파이 써가지고 해치를 저런 식으로 해서 한거 하신 것 같은데 가려가지고 안 나와요. 아니면 이걸 다시 제가 돌려볼게요. 우선 쓰셨으니까 이걸 일일이 할 수는 없겠죠. 아니면 다시 로드 가리죠. 도면이 또 제가 보면 좀 이상해요. 도면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이거를 여기서 치수를 넣으면요. 제가 그거라도 상관이 없거든요. 나와요. 나오죠. 그 모형창에서 작업한 게 나아요. 이거는 외부 참조이기 때문에 이거 배치창에서 할 이유가 없어요. 모형창에서 하면 얘가 그거 썼더라도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거 딤이야 축적 늘리면 되긴 되는데 아니면 이거 그리고 도면 단위가 이상해요. 인치잖아요. 인치이기 때문에 이거 치수 뽑아봤자 이상하게 나올 거예요. 이 치수를 원래 스탠다드 거 말고 IS 거를 또 들고 쓰신 것 같은데 새 도면에서는 제가 한번 열어볼게요. 도면은 단위가 무조건 밀리미터야 돼. 밀리미터 요즘엔 이걸 그대로 들고 볼게요. 새 도면에다가 안 들고 가시나요? 들고 가실 건데 잠시만요. 다시 열어야겠네요. 요거는 끄고, 요거를 다시. 이게, 아니면 저걸 다시 불러와야 되는데. 요거를, 이게, 경로를 못 찾네요. 이 파일을 저 폴더에 또 집어넣어야겠네요. 잠시만요. 이제 뭐새 도면 이제 불러놨죠. 여기서 제가 한번 넣어볼게요. 자, 제가 새로 불러온 도면에 다시 해볼게요. 배치해서 vports입니다. vports. 자, 축적이 1도 50이었죠? 안 보이네요. 다시 맞춰야겠네요. 얘가 작군요. 자, 여기서 이제, 레이어를, 저기, 필요 없는 거다 끄셔야 돼요. 뭐, 다 꺼야겠죠? 저기, 제가 뭐, 레이어가 뭔지는 저 도면 들어가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우선은, 해치만 꺼볼게요. 해치가 아까 인테리어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럼 너무 많아요. 이게 레이어가 좀 보기 쉽게 좀
정리를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꺼지죠, 레이어가. 나머지 것들도 이제 저 레이어를 끄시면 어차피 여기서 꺼지겠죠. 저 이름까지만 제가 꺼볼게요. 이름이 이게 레이어가 뭐죠? 익스테리어 조명 텍스트. 익스테리어 조명 텍스트. 익스테리어 조명. 이거군요. 꺼지죠. 그럼 제가 새로 이제 한 도면에다가 다시 지수를 여기서 넣어볼게요. 이렇게. 원래 정확히 떨어져야겠죠. 이게 무조건 정확히 떨어져야 되는데, 저 위치가 이게 150이 딱 맞는 거 보니까 그냥 딱 맞아야 되는데, 뭐 여기서 아까 뭐 레이어 만드신 거 있으니까 이거죠. 이거 그럼 어떻게 돼? 안 잘리죠. 안 잘리죠. 아니면 새 도면에서 불러와서 이렇게 하셔야겠네요. 어쩔 수가 없네요. 저 도면이 제가 보기엔 이상한 것 같아요. 아니면 여기 쓴 거를 이걸 그대로 컨트롤 C 하세요. 그 다음에 새로 이제 부피 작업은 이 도면에다가 컨트롤 V를 하신 다음에 요거를 이제 위치로 옮기면 되겠죠. 요게 원래 위치로 옮기면 되겠죠. 요게 지금 딱 맞게 하려면 요게 맞추면 되겠네요. 여기다가 이렇게 맞추시면 이제 위로 올라오셔서 다 보이죠. 요렇게 해결을 하는 게 아마 제일 빠르겠네요. 도면을 건드릴 이유가 없으면. 그리고 여기서 넣는 게 안 좋아요. 얘네들은 이게 뷰 공간이 따로따로거든요. 이 설마 이거를 뭐 이렇게 자르기 위해서 이렇게 뭐 이 배치상에서 하시는 걸 수도 있겠는데, 외부 참조로 얘를 불러온 이상은 저걸 저기서 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얘네들이 만약에 외부 참조가 아니라 그냥 여기 수정이 바로 된 일반 도면이다. 그러면 뭐 저기서 해도 뭐 상관은 없겠지만, 얘는 여기서 할 거면 그냥 모형창에서 하시면 돼요. 설마 저 자르는 거를 모르셔서 안 하는 건가? 저거 외부 참조 들고 온 이상 얘네들이 잘려져요. 여기서 바로 이제 모형창에서 바로 하시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배치창은 웬만하면 안 쓰는 게 좋아요. 복잡하거든요. 이거까지 써버리면 굳이 쓸 필요가 없는데, 전 배치창에서 작업을 거의 안 하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하기 때문에. 저 자르실 거면 그냥 삽입해서 어디 갔죠? 도구에서 수정했군요. 자르기 외부 참조 있죠. 누르신 다음에 선택하세요. 선택하시고 엔터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세경계 뭐 직사각형 한 다음에 이렇게 긁으면 돼요. 이렇게 긁으면 쟤만 나오죠. 배치 모형창에서 하시면 돼. 모형창에서 레이어는 바꾸시면 되고, 여기서도 이제 여기서는 좀 여기서 끄시면 되겠죠. 저거 필요 없는 것들을. 여기서 뭐 익스테리 아까 뭐였죠? 레이어가 너무 많다. 패턴 이거죠. 예, 두 번째 걸로 보시면, 두 번째 걸로 두 번째 걸로 끄시면 꺼지죠. 이렇게 뭐 텍스트도 끈다 치면 꺼지죠. 그럼 여기서 딤을 바로 넣으면 되죠. 여기서 뭐 이게 여기까지다. 여기서 여기까지다. 레이어는 이제 만드신 걸로 여기서 바꾸시면 되겠죠. 이거는 왜 얘가 안 먹냐면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건 이제 레이어를 보시면 이게 뭐 50이라 했죠. 여기서 보면 이제 축적이 50이니까 얘를 50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축적 50. 그럼 원래대로 나오죠. 왜냐면 얘가 이제 1대 한 50 이제 축적 도면이 되는 건데, 이거를 이제 원래 축적을 여기서 입력 바꿔주시면 이제 이 딤이 50배가 커져요. 그러면서 쟤랑 쟤랑 똑같이 나오거든요. 똑같이 나오죠. 이게 더 그거죠. 여기서 어차피 배치창에서 우리가 배치창이 얘가 이렇게 커져버린 이유는 50배를 해서 그래요. 얘는 그냥 뷰포트를 50대를 줄여버리는 거라서 치수는 그냥 1로 넣어도 저기 지금은 제 진짜 길이가 나오긴 나와요. 근데 저렇게 이렇게 작업하는 게 잘못됐기보다는 사람마다 다른데 저기 더 귀찮아요. 그래서 여기서 바로 치수를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죠. 여기서 넣으면 안 잘려요. 그리고 안 잘리죠? 안 잘리잖아. 이렇게 계속 넣어볼게요. 안 잘리죠. 그러니까 요 모형창에서 자른 게, 만약에 자르는 게 문제였다면 아까 했던 거 엑스클립으로 이제 외부 참조 도면은 자를 수 있으니까 요렇게 잘라서 쓰시는 게 아무래도 낫겠죠. 요렇게 해서 해결하시는 게 제일 빠르겠네요. 그리고 이걸 쓴 것 자체가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이거를 굳이 해치를 가리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겹쳐가지고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솔직히 얘는 해치 넣을 때 해치 자른 해치를 넣을 땐 차라리 이 도면들을 간단한 것이 낫고요. 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저기 저렇게 안 들어가요. 들어갑니다. 저건 제 도면을 뭐 예를 들어서 해볼게요. 화장실 어디 갔니? 여기 있죠. 보세요. 이걸 제가 좀 치울게요. 자, 해치를 넣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돼요? 한 방에 잘 들어가죠. 이거는 뭐 이걸 하고 이 정도 축적 모으심. 뭐 사각형 자리를 넣어야겠네요. 사각형 왔다갔다 이거네. 들어가잖아요. 다 잘라서 들어가죠. 저거는 블럭이 굳어서 그래요. 블럭이 얘네는 보면 너무 복잡해요. 너무 복잡하다니까. 이거 출력에다 말했지만 이거 선만 굵게 나와요. 이런 거. 저희 퀄리티가 좋은 것도 아니고. 이런 것도 마찬가지. 이렇게 자잘하게 예쁘게 돼 있거나 설명할 것 같죠? 이거 한번 출력해 볼까요? 출력하면 그냥 선으로 나옵니다. 선으로. 자, 이게 이 도면이었죠? 뭐 렉탱글이 뭐 420x297이겠죠? 얘가 50배 도면이니까 이게 50배 되겠죠? 한이 정도로 출력이 되겠네요. 이게 딱 A3 50배도 크기거든요. 뭐 플롯 한 다음에 420x297 뭐 윈도우로 끌것 같다 치고, 얘는 1대 50이죠? 정확히 쳐주는 게 좋겠죠? 1대 50이면 50. 빛의 초경. CTV는 그냥 기본 거, 모노크롬을 해볼게요. 아니면 제 걸로 해볼까요? 저건 CTV가 다를 거야. 뭐, ISO, 뭐, 전지 배지 맞죠? 뭐, 미리 보기에서 한번 해볼게요. 자. 보세요. 굵게 나오잖아요. 그냥 굵게 나와요. 그냥 선한 게 이렇게 굵게만 나와요. 저렇게 자잘하게 해봤자. 선 굵기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블럭을 좀잘 먹히는 걸로 주세요. 잘 먹히는 거, 작업이 된 거, 작업이 된 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블럭들을 잘 먹는 거를 이제 저렇게 한 번씩 그냥 일반 아무 블럭에 갖다 쓰면 이게 완벽하게 이게 경계가 안 먹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요 블럭을 저는 그냥 수정하거든요. 잘 먹게 이제 뚫린 부분 이어주고 이제 한 번에 이제 해치가 잘 먹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치가 한 번에 빠르게 잘 먹죠. 뭐 얘들도 마찬가지예요. 얘들도 보시면 해치가 얘 빼고 잘 먹죠. 한 방에 이제 이런 그 블럭을 차라리 수정하셔가지고 경계면을 잘 먹게 하는 게 낫고요. 이것도 내가 보기엔 썼어요. 이것도 더블 와이파이 아웃을 위파워신 거뭐 와이파이 아웃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건 블럭을 좋은 거 쓰시는 게 나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죠. 저는 솔직히 WIP 이제 이런 이거는 뭐 어쩔 때 쓰냐면 이럴 때 쓰는 이 회치를 자를 때 쓰는 게 세치를 자를 거 쓰는 거면 차라리 아까처럼 블럭을 좋은 거 쓰시는 게 낫고요. 뭐 이럴 때 쓰는 거예요. 뭐 계단 같은 걸 우리가 이제 막 설계를 하죠. 그러면 이제 이게 뒤쪽 계단이죠. 뒤에 있으니까 좀 뒤에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얘네들이 얇은 선을 쓰고 앞에 있는 건 진한 선을 쓰는 거죠. 좀 도면 뒤 도면 입체감이 있게. 근데 뭐 이렇게 복사해서 갖다 붙이다 보면 막 이제 위에 이제 우리 선을 갖다 붙이니까 이제 요런 것들이 나오죠. 요런 것들을 이제 트림에서 일일이 다 잘라도 되지만 시간 낭비죠. 오래 걸리니까 요럴 때한 번씩 쓰는 거예요. 요럴 때한 번씩 쓰는 거예요. 요럴 때 이제 그리기에 보시면 객체 가리기 있죠. 얘거든요. 맞죠? 이럴 때 쓰는 거예요. 이렇게 긁어주면 쉽게 말해서 이게 한 번에 정리가 이렇게 깔끔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저런 선들이 여기서 엔터. 그럼 깔끔하게 정리가 되죠. 이럴 때 쓰는 거지. 저거를 뭐 헬치 자를 때 쓰진 않아요. 저건 블럭이 잘못된 거지. 아시겠죠? 요렇게 해서 안 되는 거는 아마 해결을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웬만하면 이런 것들은 배치창에서 작업하는 거 웬만하면 안 좋아요, 여러분. 배치창에서 작업하면 이제 다른 업체에 주더라도 도면이 너무 복잡해. 자기가 배치창에서 자기가 작업할 때 몰라요. 배치창 하다 보면. 근데 다른 이제 외주 주다 보면 외주에서 이런 도면 받아버리면 완전 멘붕 오거든요. 이거 도대체 어디서 작업한 거야 이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냥 모형창에서 작업하는 게 나아요. 모형창에서 작업도 다 되잖아요.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해결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초보분들은 이 들어도 잘 모를 거예요. 제가 지금 뭔 말하고 있는 건지 뭔 소리를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좀 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제가 하는 말이 뭔지는 아실 겁니다. 아시겠죠? 자, 우츠가 되네 보면 자기카페 유튜브 같은 거 오셔가지고 많이 구독이랑 가입을 해주시고, 모르는 거는 Q&A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